안녕하십니까. 원희쌤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80번입니다. 벌써 80이라는 숫자를 쌓아 올렸네요. 네, 인간 친화적 기술 혁신. 코로나 위기서 더 중요라는 정중호 소장님의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 방향이 좀 인간 친화적인, 좀 인간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그런 기술의 발전이 특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 지금 한참 이겨내고 있는 중이죠. 곧 백신이 이제 여러분 차례도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잘 진행되면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도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자, 내용은 우리가 있던 기술 문명,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자리를 어떤 기계나 요즘 말하면 AI가 대체하고 있어요.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겁니다.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죠. 기계화, 자동화, 산업화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고용이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할 자리,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 대신에 사람을 별로 안 쓸 거니까 월급이 줄어듭니다. 월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술 혁신을 안 할 수는 없고, 좀 인간 친화적인, 즉 인간이 중심이 되고 기술이 좀 이제 같이 기술과 함께 조화가 되는 그런 기술이 혁신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고요. 자,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논의가 앞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화제 타이틀만 여러분이 좀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완고하다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완고, 이 고가 이제 고집하다라는 건데요. 융통성이 없고요. 올곧고 고집이 세요. 고집을 자기 생각을 안 받고 고집이 세요. 아, 완고해. 그 사람 생각은 너무 완고해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할 때 완고하다. 두 번째, 환기시키다. 우리 환기시키다는 문학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용어예요. 불러일으키다. 관심을 환기한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뭐 슬픔을 환기하다. 슬픔을 환기하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 때문에 슬픔이 더 슬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둔화되다. 둔화. 둔화라고 또 둔하다라는, 둔하다. 좀 느려지고 좀 무뎌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다 변화 중에 하나잖아요. 온라인 언택트 수업이라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바로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거죠. 우리 국어로 바꾼 우리 순화하면 비대면 산업인 거죠. 대변되는 언택트로 말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파고일 것이다. 기술 혁신의 파고, 파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막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누군가는 지금 전 세계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및 원격 경제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변화하고 있으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도 4차 산업혁명의 열풍에도 완고함을 잃지 않던 중장년층들조차 이제는 전자상거래는 물론 야식배달 서비스와 랜선웨이마저 친숙해진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4차 산업혁명 때 지금처럼 막 비대면 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좀 나이가 드신 50대, 60대들은 그거 뭐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몰고 온 새 바람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것 이면에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 매출 없이 장사가 잘 안 돼. 임대료, 이자만 부담할 자영업자, 식당 이런 분들, 영세 기업들, 좀 가난한 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보다도 더 이제 뭐 소규모인 그런 기업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망연자실, 허탈해하는 청년들과 실직자들의 비애가, 슬픔이 넘쳐난다. 그렇죠. 아니면 언택트 열풍에 따른 배달 특수,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그걸 배달 특수라고 합니다. 라이더나 택배기사가 되면 생계 현장에 나서야 한다. 공허하게만 다가오던 4차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전망, 긍정적인 것만 얘기했거든. 그래서 어두운 면, 즉 부정적인 면은 그렇게 체감하지, 실감이 안 났다는 얘기야. 공허하게만이란 말은 실감이 안 났다라는 뜻이야. 아니, 생생한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의 일자리 상실과 생계난, 뭐 어떤 돈을 벌어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안전사고 위험, 특히 라이더들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택배기사도 우리 외에 예전에 과로 때문에, 작년에 과로사 하신 분들 글 다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목하에 축소되고, 이름하에 축소되고, 현대판 3D 일자리, 3D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difficult, 어렵다는 얘기죠. 또 dirty, 더럽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dangerous, 스펠 맞죠? 그래서 앞글자 짜서 세 개의 D라 그래가지고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 힘든 위험한 일은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다라는 얘기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저자, 같은 저자로 유명한 경제학자 다론 아제모울루는 최근 이처럼 기술 혁신, 특히 AI로 대변되는 자동화의 부정적 이면에 주의를 환기한다. 좀 관심을 좀 가져라. 문제가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잘못된 유형의 AI, The Wrong Kind of AI가 문제다. Artificial Intelligence죠. 흔히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은 어떤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영향력이 있죠.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AI 기술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일자리 잃는다면 그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그는 기술 혁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넘어섰다.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걸 넘어서 고용 위축, 임금 감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야. 세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은 경제 성장 및 인류 진보의 원동력이다. 이 글은 그렇다고 기술 혁신을 하지 말자, 그 얘기는 아니야. 기술 혁신은 생산성 증대,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해 생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돼. 좋은 점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좀 둔화돼. 오, 고용 위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 그래서 그 이후로 아제모울루는 빅테크 주도의 기술 혁신에 따른 시장 실패, 큰 기술 시장 실패, 또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축소, 노동보다는 자본을 우대하는 세제 편향, 세금 제도가 세제예요 등을 꼽는다. 시장 빅테크 주도, 뭐 스몰테크도 필요하고, 또 정부는 기초 연구, 어떤 여러 가지 과학기술, 원천적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다 못했고, 노동자보다는 자본가들을 너무 챙겨주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는 기술 혁신의 방향 재조정,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된다. 즉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번영 과실을 고르게 나눠줄 것,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같이 기여한 만큼 나눠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 친화적인 기술 혁신이다 라는 것이고, 별표 두 개, 필요성을 역설한다, 힘주어 말한다, 주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뜻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본 친화적 방향에서 노동 친화적 방향으로 기술혁신의 구성을 바꿔줄 인센티브를 창출해야 한다. 요게 이제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된다. 시장이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은 아닌지, 그런다고 기술혁신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혹시 빅브라더와 같은 새로운 전체주의, 어떤 정부의 힘이 강해지면 정부가 감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재 모울루라는 학자는 옛날에도 정부는 정책 지원이나 기술 표준 제정 등을 통해 언제나 기술 혁신에 개입해왔고, 인터넷이나 항생제, 백신의 도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개입에 따른 영향력은 실로 막대했다. 매우 컸다. 컸다. 나가 하이에크와 같은 학자예요. 극단적인 자유론자의 우려와 달리 정부 개입은 대부분 현대의 복지국의 번영을 이끌어왔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그렇다고 국가의 개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좀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균형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할 일이 있고 사회도 나름대로의 균형추를 잡아주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독과점 폐해,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페이스북 이런 것들, 또 확증 편향 강화, 즉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면 그게 사실인 걸로 여긴단 말이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죠. 거짓이 막 진실인 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경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 역할이 필요하고, 커질수록 민주주의도 지키는 법률이나 권력별 제도적 설계 자체가 아니라 또 시민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법률, 제도적인 설계, 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있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거든. 항상 정치인 관료들의 행위 책임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역량, 예를 들면 촛불 시민들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에 기반하여 기술 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세상의 재건을 위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술 혁신의 방향 재조정, 좀 인간 친화적으로 가자.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와, 그래요. 쌤도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네요. 인간 친화적 기술 혁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글을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로봇이 일자리 대체할 것인가 관련된 것들, 또 로봇세라든가 데이터세 이런 것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글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특히 여러분들이 맞이할 세상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희망적으로 보시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그 바라는 바를 열심히 해 나가자고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